제가 첫 번째, 두 번째 그 슛을 예. 좀 어렵게 쐈어요. 근데 마지막 거는 시레가 이제 오펜스 속공 상황에서 그 쉽게 2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믿고 3점을 줬거든요. 그래서 예. 다행히 넣어서 시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. 그렇군요. 아, 그리고 그 마지막에 또 공격 때 문태종 선수에게 또 열어주는 패스도 좋았고 네. 또 하나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좀 가장 달라진 부분이 어떤 점일지 좀 궁금해요. 저희 팀이요? 예. 일단 저희 팀이 작년에 비하면은 높이가 좀 많이 좋아져서 예. 리바운드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앞선 가드들이 좀 뭐 다양하게 농구를 할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외곽 슛에 비중하는 좀 그게 많았는데 예. 올해는 좀 여러 가지 농구를 좀 많이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좀 선수층이 좀 보강이 많이 돼서 벤치에 있건 게임을 뛰건 좀 많이 좀 안심이 되는 편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네, 앞으로 목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. 작년 시즌에도 일단 제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 정경기 출장을 했는데 작년에 아쉽게 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그걸 못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올해는 정경기 출장을 좀 하고 싶고요. 예. 또 팀적으로는 저희 팀 뭐 제가 주어진 시간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꼭 저희가 꼭 높은 위치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.